운명을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야곱의 운명을 여러 번 정해놨잖아요. 77년 동안 봐줬어. 소가지를 뿌려도 뭐를 해도 하나님이 77년 동안 기다리고 기다리고 앞에 7, 뒤에 7 얼마나 기다렸어. 안 되니까 이제 아주 사랑하는 형을 써. 형에게 사진마귀를 집어넣어줘. 여러분 자식이 속삭이면 자식만 미워하지 자기 형은 관리 안 잖아. 내 뿌리인데. 야곱이 왜 복을 받았냐면 언약을 받아서 그래요. 믿으면 책임지고 해야 되는데 안 믿으니까 안 오잖아요. 상대방이 무섭잖아요. 사탄의 종 되는 거예요. 상대방은 예수도 안 믿어. 근데 왜 두려우는 거예요? 그럼 또 이렇게 기도한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나는 이겼는데 너는 졌잖아. 그래야죠. 그러니까 운명의 타격을 조용히 받아들이는데 인내검사는 운명의 타격을 받아 거기서 주저앉아. 불평하든지 포기하든지 안하든지 욕하든지 저주하든지 엉뚱한 대로 가던 전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고난을 의연히 당하다. 고난을 의연하게 그냥 당하는 거예요. 14년 동안 고난을 의연하게 당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세속적인 것으로 버린 것을 반대로 갚아줬잖아요. 야곱을 낳자마자 그냥 3-4일 되면 죽는 양을 하나님을 그냥 살려줬잖아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 육신적인 생각은 안 쓴다 이 말이에요. 육신적인 기도 안 쓴다 이 말이에요.